무슨 편지야 그거? 어머니가 쓰신 편지요. 어머니가 왜 쓰셨지 너네한테? 어머니 공부하시는데 거기에서 숙제래요. 무슨 공부? 성경적 부모교실. 성경적 부모교실. 아, 어머니 공부하시는 거에서 숙제로 내준 거야? 이슬이 한번 읽어볼까? 어머니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보여줘, 여기. 한번 읽어봐, 이슬아. 어머니의 영원한 직장이 공이 이슬아. 이슬이의 예쁜 얼굴과 귀여운 행동으로 이슬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 어머니들 했단다. 햇살이 너 어머니 뭐라고 쓴지 한번 보자. 읽어봐. 사랑스러운 햇살. 어머니가 처음 입양한 귀한 딸 햇살이의 미소에는 행복이 있단다. 사람과 동물을 사랑할 햇살이한테 너무 예쁘게 써주셨네. 산이는? 읽어봐. 사랑하는 산아, 내가 뜨는 부족의 짙은 눈썹 위에 바른 말투산 지는 간직해. 네.